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를 천사로 여기는데 그들은 또한 한 명의 거짓 예언자가 있습니다. 그들의 창립자는 원래 그리스도 재림 안식일 회에서 모였습니다. 그들은 여성 예언자 엘렌 G. 화이엘런의 주장을 믿으며 예수가 천사장 미겔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그리스도 재림 안식일 회는 이단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천사로 여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들은 점차 자신을 수정하여 예수를 천사장이 아닌 하나님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최신 해석에 따르면 천사장은 식물에서 권위를 나타내는 직함이며 천사장이란 천사를 다스리는 직무의 직함이라고 합니다. 예수는 모든 천사를 다스릴 수 있는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의 직함은 천사장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예수를 미겔로 여기게 되었고 미겔은 천사가 아니라 예수가 하늘에서 사용하는 이름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스도 재림 안식일 회는 결국 예수에 대한 인식을 천사에서 하나님으로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려움을 주지 않으며 그것을 이단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했듯이 중요한 진리는 성경이 계시한 예수와 일치하며 예수는 하나님입니다. 다른 차이점들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합니다. 예수가 누구인지는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라는 이름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만이 구원의 열쇠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예수, 올바른 예수를 아는 것이 모든 것의 핵심입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들의 해석은 여전히 억지스럽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본래 천사를 다스릴 수 있는 분이시며 어떤 직함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직함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재림 안식일 회가 올바른 길로 돌아온 것을 기쁘게 생각하지만 여호와의 증인 교주가 예수를 미겔로 여기는 사고방식을 계승했으며 여전히 예수가 천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강조하며 그들에게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라 천사 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는 천사인가요? 그 답은 성경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영광에서 나오는 빛이며 하나님의 본체의 진리입니다. 여기서 예수는 여호와의 본체이며 여호와의 진리라고 말합니다. 본체는 하나님이며 그는 스스로 본체라고 부르며 육신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제 육신으로 나타났습니다. 뒤에서 중요한 점이 언급되는데 그가 받은 이름은 천사의 이름보다 더 존귀하며 천사를 훨씬 초월합니다. 이것이 바로 답이 아닙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정말로 예수가 천사 하나님일 가능성에 대해 의심했습니다. 바울을 통해 예수가 천사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데 이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않는 건가요? 이 구절이 그렇게 이해하기 어려운가요? 어떻게 이렇게 명확한 성경을 왜곡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이단이 반드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왜곡할 방법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교주가 남긴 해석을 통해서만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들은 성경이 진리를 단순히 말하게 하거나 성경이 직접적으로 그 의미를 드러내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성경을 직접 읽으면 예수가 천사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이 직접적으로 말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창립자의 해석을 마치 필터를 통해 읽어야 합니다. 그들의 창립자가 준 안경을 착용하고 성경을 봐야 합니다. 모든 진리는 반드시 이 창립자의 해석을 거쳐야 하며 그들의 시각은 이 창립자의 해석을 통해야 합니다. 그들이 성경을 직접 읽고 성경이 직접 말하게 한다면 그들은 미쳐버릴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평생 예수가 천사라고 믿어왔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천사에게 하나님이 어느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또 어느 누구에게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또한 하나님의 아들 장자가 세상에 올 때 하나님의 사자들이 경배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천사들이 예수를 경배해야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십계명에서는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예수를 경배하라고 하니
예수의 신분과 지위가 아직도 명확하지 않습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이며 다시 말해 본체 하나님입니다. 그는 스스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여러분, 여러분의 교주가 준 안경을 벗고 성경이 스스로 여러분에게 말하게 하세요. 이 영화는 주로 이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이 여러 방면으로 생각하고 올바른 길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단들은 자신들이 이단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오히려 우리가 이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화를 모두 함께 보도록 합시다. 진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자유롭게 움직여 모든 이가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임을 고백하게 하기를 바랍니다.